자,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도중에 셜리는 뭐를 알아차렸어? A truck이 어떻게 파크된 거 알아볼까? 사실은 이 notice가 여러 상황에서 지각 동사로 쓰이는데, 우리가 지각 동사로 하면 고등학교 때 오기 전 중학교 때는 뭐라? 항상 뭐만 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생각 안에 현재 분사가 되면 뭐가 안될 이유가 없어. PP가 안 되는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얘가 분사이기 때문에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봐. 여기까지는 동사 원형과 ing는 이 둘의 관계가 뭐야? 능동의 관계라는 거지. 그러면 이 목적어와 PP는 무슨 관계야? 당연히 수동의 관계인 거지. 너가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주차돼 있는 거지. 맞나? 그런데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파악해도 되고, 좀더 논리적이고 싶다면 어떻게? Which was가 빠져있다면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 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지. 왜? 배운 거니까. 그렇죠? 자동차 입장에서는 주차가 되어진 거지. 어디? 어디 앞에? 그집 앞에. 근데 어떤 집? 길 건너편 집 앞에? 그러니까 왜 더를 붙인 거 알지? 수식을 받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 되도록이면 수식을 받을 때는 정관사 더가 온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 집그 건너편에 있는 집 앞에 트럭이 하나 주차된 걸본 거야. 새로운 이웃이다. Shirley는 was dying to 뭐야? 몹시 땡땡 하고 싶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항상 비동사 dying to 부동사 되거든. 몹시 뭐 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야. 예, 알고 싶었지. 그래서 이거 뭐라? Was eager to도 되고, 그렇죠. 또 뭐야? Willing to 알지? 기꺼이 뭐뭐 하고자도 되고, 또 심지어 영어 좀 하는 친구한테는 이런 걸 추천. Enthusiastic 여기까지 다 되죠. 그래서 was eager to 동사 원형, was willing to 동사 원형, was enthusiastic 동사 원형. 뭐 하고 싶어서 정말로 알고 싶었지. 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She asked Pa. 아빠겠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He said, "Yes, 좀 알지. And there's one thing, 한 가지가 있어.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너에게 흥미로울 만한." 이게 주관되지. 맞나? 어떤가? 뭐 우리가 주일치가 될 필요 없는 게뭐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너한테 흥미가 있을 거리 흥미가 있을 만한 게 있어. Shir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진짜 10억 개인가요? 죽기 전에 못하겠죠. 그냥 정말 엄청나 많은 질문이 있었어. Pa said joyfully, 아주 즐겁게 말씀하셨지.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man. 너 또래 여자아이가 있더라. 아마도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너야 놀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Shirley never nearly drop her fork. 거의 뭐야 포크를 떨어뜨려 보냈다. 그만큼 예, 이거 뭐 drop her jaw. her jaw dropped. 턱이 빠진 거. 깊었다는 거죠. On the floor. How many times 도대체 얼마나 많이 Had she pray for 그냥 기도해왔던가 친구를 위해 그쵸? 사실은 뭐야 여기 있지 모든 상황은 과거에 이르는 거잖아. 하지만 뭘 그동안 바래왔던 거야? Had prayed 즉 과거 완료죠. 옛날부터 오랫동안 뭐를 바래왔어? 친구 한명꼭 이렇게 달라고 기다렸던 거지. Finally, 마침내, her prayers, 그녀의 기도는 were answered, 응답되어졌다. 수동 태울 수밖에 없죠. 응답을 한게 아니라 응답되어졌으니까. She and the new girl, 그녀와 그녀의 새 여자애, 또새 여자친구죠. Could go to school together. 드디어 같이 학교를 갈수 있게 되었고, 함께 놀며, 또는 절친이 될수 있었다. 자, 봐. could 다음에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 동사무용사 병렬 구조죠. Right? 뭐 이거는 curious and excited인데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Shelley's wish was about to be answered. 그쵸? 셜리의 소원이 어떻게? 꿈이 이제 answered. 답을 얻을 일부 직전이다. 그러니까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다 뜻이야.